코리아 1티어 선글라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 있는 브랜드. 한 번도 할인을 한 적 없는 정찰제를 고수하는 브랜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2024 신상 상품들을 리뷰해 볼게요. 알렉산더 왕, 펜디, 몽클레어 등 명품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마르지엘라와의 두 번째 만남으로 시즌에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작년 컬렉션들에 비해 좀 더 과감하면서도 스포티한 상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년 전부터 인기의 서막을 올린 오벌령이 여전히 메인 모델로 여겨지고요. 젠틀몬스터의 지분을 매수한 이태리 명품 아이웨어 회사인 룩소티카 사나 오클리 느낌도 납니다. 가면은 스느한 독특하면서도 스포티한 미러 라인들도 보이죠. 줄곧 플랫 렌즈를 고수하던 컨셉에서 이제는 커브가 들어간 제품들도 속속들이 보이니 아이웨어 글로벌 유행을 선도하는 젠틀몬스터를 필두로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젠틀 선글라스는 플랫바 구성이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입니다. 제일 먼저 시도한 특이한 디자인이기도 하죠. 평평한 플랫바 렌즈를 태 가장 끝부분까지 밀어넣어서 제작한 구성인데요. 젠틀 선글이 중에 가장 무난한 타입들이며 얼굴을 많이 덮는 빅사이즈 선글라스는 이 중에 고르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캐치아이나 오벌령 형태로 된 젠틀만의 개성이나 독특한 정체성을 담은 다소 과감하고 컬러풀한 뿔테 선글라스 라인들입니다. 약간은 오동통하며 Y2K 감성을 담은 라운드진 쉐입과 과감하게 각을 준 다각형 형태의 디자인인데 이런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알이 작습니다. 두상이 작은 분들에게 좋으며 흔히들 부르는 패셔니스타나 셀럽분들이 즐겨 착용하는 상품들이 이쪽 계열의 라인이에요. 2024 시즌 전 여러 제품들이 단종 및 품절이 되어 기존의 베스트 빅사이즈인 마이마, 허와 같은 상품들은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사이즈 고르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하여 어떤 스타일이든 무난하게 녹아들 만한 플랫바 신상 몇 모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트 상품은 직사각 비율로 남자가 쓰면 가장 이쁜 비율의 상품으로 기본 중의 기본 타입이라 다소 심심할 수 있지만 특유의 엣지 있는 꺾임과 입체감 있는 라인이 매력적인 상품이죠. 프론트 양끝 투 도트 포인트와 새롭게 적용된 젠틀몬스터 시그니처 로고 등 신상 선글라스라 새롭고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는 맛이 있는 상품이네요. 작년 손흥민 선수 착용으로 핫했던 릴리트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 같습니다. 실물로 보면 닮은 구석이 꽤 있거든요. 다음은 전통의 빅사이즈 계보를 잇는 젠틀몬스터 디어 상품입니다. 젠틀몬스터 하면 아시안핏 구성의 편안한 착감과 동양인 얼굴 크기를 잘 공략한 넉넉한 사이즈가 장점이었죠. 1세대 DDD부터 마이마, 허 등을 거쳐 이번에 입고한 와이드한 사이즈의 디어까지 오히려 작은 사이즈가 희소하다 볼 수도 있는 젠틀 선글라스들인데요. 플랫바 렌즈 프론트와 3도트 측면 장석을 비롯하여 새로이 적용된 로고가 들어간 다이아몬드 형태의 양 다리까지 올해 신모델들은 신선하고 독특한 포인트를 찾는 재미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보통이나 큰 얼굴분들은 다른 선글라스 찾지 말고 젠틀몬스터 디어를 얼굴에 입어보시길. 전체폭 149mm로 넉넉한 편이라 얼큰이 분들도 커버 가능합니다. 젠틀몬스터 시그니처 선글라스로 불리우는 랭 모델의 미니멀 버전인 제이드 상품인데요. 각지고 와이드한 플랫바 선글라스가 주력인 젠틀몬스터 중 거의 유일하게 라운드 형태의 디자인 랭이었는데요. 제이드 모델은 프레임 정면 150mm였던 랭의 1cm 작아진 140mm라 그동안 얼작 여성 라인들이 부족했던 차에 적절하게 잘 입고한 상품 같아요. 평평한 플랫바 브릿지의 엣지 있는 느낌과 유려한 실루엣이 만나 모던하면서도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얼굴이 작아도 도전! 전체폭 140mm로 젠틀 선글라스치고는 작은 느낌이 드는 타입이며 보통 얼굴 크기까지 커버 가능합니다.